나이가 들어가면서 뇌 건강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치매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피로회복, 근육통, 신경통은 기본이고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까지 도와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필수 비타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흔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 기능을 잘 몰랐던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B1번, 즉 티아민입니다. 비타민 B는 8가지인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비타민 B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2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B1, 티아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이 잘 생깁니다. 또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이 잘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티아민은 피로회복, 신경통, 근육통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티아민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주고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뇌와 신경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티아민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9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비타민 B1을 복용하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비타민 B1을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본 결과 비타민 B1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알코올성 치매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나아가 일반 치매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주 술을 마신다, 한번 마시면 끝까지 마신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을 꼭 꾸준히 복용하셔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뇌에서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뇌로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티아민이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 뇌 장벽, 즉 Blood Brain Barrier라고 부르는데요. 약자로는 BBB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쉬운 말로 뇌세포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티아민이 뇌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뇌세포막을 잘 통과하려면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물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세포막은 기름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용성 물질보다 지용성 물질이 훨씬 더 이 막을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뇌세포막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티아민의 화학구조를 변화시켜서 뇌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든 활성형 티아민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화학구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구조가 티아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황이 포함된 구조를 붙이게 되면 활성형 티아민이 됩니다. 이 구조의 이름은 화학명으로 티아민 테트라하이드로폴프릴 다이설파이드, 즉 약자로는 TTFD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펄설티아민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 발음으로는 쉽게 프루설티아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 프루설티아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루설티아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명 마늘주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늘주사의 주성분이 바로 이 프루설티아민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성 치매 또는 노인성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프루설티아민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프루설티아민은 티아민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용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세포막을 훨씬 더 잘 통과합니다. 또 수용성 티아민보다 체내에서도 오랫동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형 티아민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련 논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프루설티아민이 뇌세포막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인데요. 24명의 성인에게 프루설티아민 50mg이 포함된 복합제를 섭취시키고 섭취 전, 섭취 6시간 후에 뇌척 수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뇌척 수액에서 티아민 활성도가 섭취 전에 비해서 약 3.2배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프루설티아민으로 인한 뇌에 부족한 티아민의 공급이 훨씬 더 잘 된다는 말입니다. 프루설티아민 덕에 더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육체 피로뿐 아니라 뇌의 피로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 논문은 1996년 뇌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풀솔티아민을 하루 100mg씩 섭취시킨 결과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100mg은 보통 약국에서 풀솔티아민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 한두 정 정도에 들어있는 용량입니다. 현재 우리는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치매 위험을 높이고 있죠. 그런 이유로 뇌세포막을 잘 통과하는 풀솔티아민을 통한 치매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논문을 보면 그냥 티아민보다 풀솔티아민은 뇌세포막을 더 잘 통과해서 뇌에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사실 풀솔티아민의 좋은 작용은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운동 후에 나타나는 피로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인데요. 실제 16명의 건강한 남성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유약을 먹은 경우보다 풀솔티아민을 섭취한 경우에 운동 후의 피로 호소가 의미있게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정신 집중력도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필수 비타민인 티아민의 활성형 풀솔티아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하는 비타민 B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풀솔티아민은 현재 주사제로도 나와 있어서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피로회복 비타민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음주 즐기시는 분,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 뇌를 많이 써서 피로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비타민 드실 때 풀솔티아민 원료 비타민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